안녕하세요. 비트스 요즘입니다. 자, 오늘 먹을 거는요. 냉면 세 개랑, 그리고 이건 너비안이에요. 제가 직접 구웠고요. 냉면은 저희 엄마가 직접 담근 열무김치랑 여수하면 돌산 갓김치 알죠? 그 김치 국물로 직접 만든 육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그릇 만들었고요. 일단 제가 먼저 가위질을 한번 하고요. 먹기 편하게 가위질하고 갈게요. 운동하면요? 아래 영상은 제가 오늘 낮에 어깨랑 삼두 운동했어요. 그 영상이고, 낮에 운동할 때 보였던 분들도 계시네요. 보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해주시고요. 일단, 먼저 잘 풀어주고요. 먹기 전에 볼까? 그리고 오늘의 고명은 열무냉면이랑 갓김치 냉면이기 때문에 기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샐러드가 안 보이죠? 이렇게 썰어서 다 육수에 전부 겨자랑 막 이것저것 만들어 왔어요. 김치 국물 넣고 동치미 육수 넣고 식초랑 겨자랑 다 미리 만들어 왔어요. 자, 제가 먹기 전에 제가 오늘 어저께 이거 재료들을 이마트에서 다 장보기로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것도 하나 더 주문했어요. 제가 맨날 아껴 먹고 있어가지고 이거 먹고 저의 에피타이저 한번 먹고 냉면 바로 먹을게요. 진짜 맛있어요. 바삭 튀겼고. 왜 먹냐고요? 맛있어서. 먹고 싶어서요. 자, 먹어볼게요. 함부로 따라하지 말라고 써놔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 보면 따라해보고 싶지 않아요? 먼저 국물을. 맛있다. 먼저 면발을 와, 이 보면 좀 여기서 돌산 갓김치랑 열무 김치예요. 냉면은 동지냉면 아니고, 뭐죠? 동치미 냉면인가? CJ 거였어요. 김치를 올려서 같이. 맛있겠죠? 요소를 넣으세요. 가운데 넣어야겠다. 김치 아삭아삭한 소리 들리죠? 그리고 제가 너비아니를 왜 했냐면, 원래는 보통 육쌈냉면 해 먹잖아요. 근데 제가 너비아니에다가 냉면 싸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구워왔어요.
이거 윤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김 잘 자르는 윤기 보이시죠? 이거랑 같이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냉면은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맛있겠죠? 너비안에도 CJ건가? 아, CJ거 산 것 같아요, 전부. 어서오세요. 3분 정도를 안 했구나. 맛있다. 동치냉면 아니고 동치미 냉면. 뭐 시골수성 동치미 냉면인가? 영팔이 야소함. 진짜 맛있어.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열무김치랑 이거는 잘 안 보이죠? 저희 엄마가 울산 갓김치랑 같이 넣은 거 물김치인데요. 김치를 찢어가지고 물김치예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너비아니에다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요. 냉면 싸서 함께 먹는 거예요. 맛있겠죠? 전 푸드파이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빨리 먹지 못해요. 푸드파이터 하는 분들은 빨리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 근데 먹는 것도 빠른 건 아니라 어서 들어오세요. 오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 찾기 좀 부탁드려요. 집에서 만들었어요. 이쪽 화면은 제가 낮에 운동한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기호님이 별풍선 50개로 팬가입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기호님 감사해요. 맛있게 먹게요. 김치는 손으로 찢어야 돼서. 자, 보세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김치랑 진짜 맛있어. 귀엽다 개언니 팬가입 감사합니다. 국물요?
다 먹진 않고, 국물은 다 먹진 않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본 아이들이 많네요. 이건 다 먹고. 근데 면이라서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저 지금 먹은 지 10분도 안된거 같은데? 아이들이 아니라 처음 보는 아이디들. 치우고요. 아,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피자 먹을 때처럼? 제가 며칠 전에 피자를 아직 먹을 때 30도 안 걸려가지고. 저 너무 안 말랐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아무튼에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근력운동하기 전에 러닝 많이 하는 게 좋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근력운동하기 힘들지 않아요? 빨리 근력운동 하고 나서 하지. 여러분 지금 이 육수 맛을 모르죠? 이 열무냉면 육수. 저희 엄마가 담근 열무 물김치에 동치미 육수에 식초랑 겨자랑 넣어서 딱 만든 건데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없는 진짜. 노래한 선생님 20개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불상갓김치요. 슈카님 팬글카이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죠? 이거는 제가 사는 여수에 있는 불상갓김치요. 아, 내 마음 평안님 일다른 귀요미 감사합니다. 기호님이 별풍선 100개. 제가 그럼요. 기훈님이 별풍선 100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막 귀엽고 이쁜 척잘 못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하나도 안 말랐죠? 기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해요. 고춧가루 씻은 게 아니라, 이 걸르는 거에다가 육수를 내려가지고 국물만 걸러낸 거예요. 감사합니다. 빨간 통은 어디 있어요? 너비안이랑 지랑 혹시 분들 추천하고 싶은 새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맛있죠. 왜냐면 엄마가 만든 김치를 만들었으니까요. 저요 하루에 4~5시간 운동하고요. 제가 한 12시 반쯤에 방송 끝나면 녹방 틀어놓고 밑에 화면 생방으로 2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하는 거 틀어놓거든요.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저랑 같이 사이클 타요. 영님 어서 오세요. 맛있다, 이렇게. 어서 오세요. 생선이 여수가 생선이 싸다 이런 것보다 엄청 신선하고 질이 좋죠. 좀 아껴 먹어야지. 면에다가 시합 앞두고요. 제가 한창 시합 준비할 때는 하루에 6시간 정도 운동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먹고 싶죠? 저 같은 경우는 실내 자전거가 제일 편한데, 집에서 하기엔. 이게 김치를 물김치로 담가서 그래요. 그래서 빨갛지 않고 좀 하얗게 나온 거예요. 시합에 또 나갈 생각이 없어요. 먹는 건못 참겠어요. 제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시합 준비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시합 영상요? 오신 분은 수천원을 주시길 부탁드려요. 저 키랑 몸무게요? 171에 57kg예요. 저요? 저는 이제 미스터 앤 미즈 코리아라고 전국 대회 거기서 피트니스 비키니 뭐 이런 거 나가요. 보디빌딩은 아니고요. 먹고 싶죠? 어서 오세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 언니 방송한 지 9일째인데, 날로날로 리액션이 괜찮아지죠? 아니요, 엄마랑 둘이 살아요. 생방입니다. 물김치예요. 근데 아예 하얗지 않은 건 돌산 갓김치랑 같이 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제 이름이 그거예요. 걘 레슨비요? 그거는 좀 다른데, 좀 그때그때 조금. 먹는 것만 봐준다고? 저왜 운동하냐고요? 먹으려고요. 맛있게. 어? 껍데기 들어갔다. 맛있게 먹으려고 운동해요. 녹방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아직 20분도 안된것 같아요, 여러분. 가죠. 좀 천천히 먹을까? 원래 네번 끓이려고 하다가 한번 엄마 먹으라고 남겨놨거든요. 저희 엄마는 냉면 좋아하셔가지고. 저요? 근데 저는 막 푸드파이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한 70, 80% 정도 배부를 때까지만 먹어요. 뭐100% 배부를 때까지 먹거나 엄청 빨리 먹거나 이러진 않아요. 잠깐만, 트림이 나오려고 해요. 아이스크림 사오려고 했는데 이마트에서는 아이스크림 배달이 안 되더라고. 그 뭐죠? 엄청 대용량으로 사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처럼 하잖아요. 처럼 하시면서 왜 그래요? 그니까 가끔 저한테 먹방할 때 뭐지, 왜 이렇게 음료수나 물안 마시냐고 하는데, 왜냐면 먹으면서 물이나 음료수 많이 먹으면 트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자제하는 편이에요. 좀 사이다 먹으면서 방송하니까 트림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제가 트름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마이크 누르고 마이크 음소거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흐름이 끊어지고 딱 끄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다 같은 인간인데 트름 소리 안 나간다고 해서 뭐 저한테 엄청 환상이 생기고 뭐 이러겠어요? 방구는 참을게요. 방구는 좀 깬것 같아요. 방구 소리까지 나가면 그건 너무 더러워 보여서. 방구는 그래도 트름은 좀 깨끗하지 않아요? 매너없는 녀석들님이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트럼프를 들으면 비교 생각한다고요? 우유야? 우유 좋아해요. 몇끼 먹냐고요, 하루에?
저 하루에 이거는 몇 끼를 이렇게 많이 먹진 않고요. 보통 낮에 3끼 정도 먹어요. 근데 그때는 프로틴, 닭가슴살, 채소, 현미밥 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식사는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제 성에 차게요. 김치. 저요? 살이 많이 찐 적은 없어요. 아, 여기는 피트니스 욕구가 제 친남동생이거든요. 제 남동생도 엄청 잘 먹어요. 그 뭐죠? 27일 날 남동생 오면 같이 합방 한번 할 거예요. 그때 많이들 보러 오세요. 남동생하고 저하고 이벤트성으로 먹방 이렇게 좀 할게요. 남동생 잘생겼으면 안볼 거라고요? 피트니스 오빠가 남동생이에요. 아, 낮에 운동할 때요. 근데 캠코더 마이크 너무 비싸요. 전 엄청 노력 많이 해요, 여러분. 1시부터 3시까지 유산소 하고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유산소도 하고,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웨이트도 1시간 반 하고, 또 스텝 한 20분 턴뭐 이러는데. 대신 그게 힘든데도 가능한 게, 그렇게 운동하니까 제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먹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좀더 친해지면 제가 맛있게 먹고 운동하면서 날씬한 몸 유지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냥 지금은 되게 편하게 운동하는데요. 선수 시절 할 때는 죽지 않을 만큼 운동했어요. 죽지 않을 만큼 먹고. 그때 만들어놓은 근육들이에요. 그리고 10년 동안 운동했어요. 여러분. 계속 운동했어요. 여러분들도 죽지 않을 만큼 운동하면 근육 생겨요.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자분들은 하체 운동이랑 등 운동 많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전 주변에서 친구들하고 남동생이랑 주변 지인들이 아프리카 해보라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를 거의 한 6년, 7년 엄청 오래 봤어요. 심착한 것 같다고요? 좀 차분해요. 운동하는 분들 은근히 아프리카 자주 보는데 먹는 거죠. 저도 시합 준비할 때 먹방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저거보단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했죠. 잘 먹었는데. 근데 집에서 운동하면 의지가 강하지 않는 이상 힘든데 근력 운동? 이거 꾸준히 하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좀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헬스장 가는 게 좋죠. 먹방 먹고 10kg 쪘어요? 또 트림 나온다. 이번엔 소리 끌까? 아까 누가 어떤 시청자분들이 트림 소리 싫다고 해서 껐어요. 근데 이제 얼마 없어요. 두 젓가락. 어떡하지? 통삼겹구이 먹고 왔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어저께 새벽에 녹방 보고 있는데 누구지? 누가 그러던데 나한테 음식이랑 사귀고 운동이랑 애인 한다고 썸 탄다 그랬나?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감사합니다. 배가 그렇게 많이 부르진 않아요. 근육 좀 붙어있는데 통통한 상태면 살 어떻게 빼야 돼요? 똑같죠. 웨이트하고 유산소하고. 근육이 좀 있으면 살뺄 편한데? 먹방 중에 너무 빨끝나는데? 어떡하지? 지방하고 근육은 성분 자체가 달라서 지방이 근육이 되거나 근육이 지방이 되진 않나요? 잠깐만. 지금이님이 100개로 통콩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잘 쓸게요. 지금이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제가 먹고 있을 때는 음악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리액션 하기가 이거밖에 안 돼요.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창렬 리액션 뭐 이런 거 싫은데. 이거 없어. 어떡해요. 아무것도 없어. 이거요? 모험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뭐야. 지금 현직에 있는 폭력배 만수 인사폴더로 90조 인사 올립니다. 그래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에이. 아, 나한테 맨날 젓가락 들고 왜 손으로 음식 먹냐고 막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네요. 너비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거 찾은 거예요. 지드가드님 인스타 유튜브 보고 왔어요. 반가워요. 노래하는 천사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어떡해. 끝났어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좀 제가 아껴 먹으려고 그랬는데 두 번만 더 먹. 이게 왜 제가 아껴 먹냐면요. 이거 하나에 15,000원이에요. 너무 비싸. 그래서 디저트로 너무 비싸요. 진짜 비싸죠. 근데 맛있어. 이거요? 이마트 가면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많이 골랐어. 이거 두 번만 먹고 또 갖고 올게요. 우리 엄마 거실에서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으려나? 쟨 저런 거왜 먹지 하고? 다음 녹화는 여기까지.